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구현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뭐 테라스 세대도 있고 포룸도 있고 뭐 쓰리룸도 있어요. 구조가 그만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픈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보신다고 하시면은 원하시는 구조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평수에 이런 분양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차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테라스 세대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 분양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은 이렇게 키 큰 장 세 칸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우산 보관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신발장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부띠움 시공을 해놔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양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 주방 우측으로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어요. 주방과 거실이 딱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구조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오시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이제 쇼파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조명도 보시는 것 같이 메리평 LED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쇼파홀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5, 6인용 쇼파를 두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가운데는 이렇게 템파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줬어요. 그리고 반대쪽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거실 사이즈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이 앞쪽에는 또 이렇게 숙조망이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렇게 숙조망이 있으면은 사계절 뷰가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진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조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만 앉아 계셔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으로 오시면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주방이 무슨 방 하나보다 넓은 것 같아요. 너무 넓게 나왔어요, 주방이. 여기 조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상 구분 없이 그냥 녹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색상도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싱크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삼각 쿡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밑에는 각종 놓는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게 주방 바로 옆에서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길이 있어요. 주방 창이 없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테라스로 나가시는 이렇게 큰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테라스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안방 들어오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에서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보시면은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부부욕실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샤워하실 수 있게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는 방이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고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방을 제가 보기에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간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보시는 방이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 이쪽 방 안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도 준비되었고 방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와 세탁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에 오시면요,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 색상도 요즘 유행하는 금장 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젠다이 선반까지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 나가는 길은 여기서도 이 주방 옆에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안내드렸던 옆에 이 작은 방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방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테라스로 나가시는 문이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여기서 빨래를 말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숙주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이것저것 생활하셔도 되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하셔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보니까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분양가 또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3룸에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 게 있는데 이 분양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룸에 테라스까지 있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방 완판이 될 것 같아요.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